안녕하세요. 넥슨 e스포츠 팀 김세환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7월 Q&A로 이제 인사를 드리고요. 네, 먼저 정말 오랜만에 저희가 티켓 판매를 통해서 네, 유관중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개막전 티켓은 저희가 오픈한 지 1분도 안 되어서 네, 티켓이 모두 매진되는 등 라이더 분들께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Q&A에서는 지난주 토요일에 개막한 22년 카트라이더 리그 시즌2 관련 내용과 이외에 라이더 분들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전 Q&A를 통해서도 안내드렸던 내용인데요. 아마추어 선수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라는 요청사항들이 있었고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그에 출전해서 멋진 경기를 펼쳐주시는 아마추어 선수분들께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아마추어 선수분들이 리그에 원활하게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네, 지난 시즌부터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고 네, 올 지금 2022년 시즌2부터는 아마추어 선수 및 팀을 대상으로 네, 저희가 이제 교통비를 먼저 지원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비를 지원하는 범위는 저희가 이제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방에 거주하시는 선수분들이 리그에 참가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네, 교통비를 저희가 실비로 우선적으로 시즌2에서는 지원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교통비 지원을 통해서 예, 리그에 참가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도 더 계속해서 예, 더 나은 방향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고민해서 추가적으로 더 적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부터는 지난 토요일 네, 시즌2가 개막을 했고요. 리그 방송과 현장 운영에 대해 의견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유튜브에서 개막전 송출이 K라이브로 잘못 진행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CG와 현장 LED가 잘못 나오는 동향도 있었고요. 네,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이번 개막전 진행 간에 좀 시청에 불편을 드린 점 네, 정말 죄송합니다. 유튜브에서 개막전 생방송에 미리 생성해놨던 개막전 URL이 아닌 직전 시즌의 K라이브로 제목 및 썸네일이 잘못 표기된 채로 송출이 되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당일 5시 40분경 썸네일 및 제목을 정상적으로 저희가 수정을 했고요. 또한 선수 사진이나 우승 횟수 표기 등 일부 CG나 현장에서 LED에서 오탈자 혹은 잘못된 화면이 송출된 점 또한 저희가 확인했고 이번 방송사와 저희가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후부터 문제없이 네,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전부터 많은 라이더분들께서 네, 리그 진행간 선수들의 라이더명이 깔끔하게 보여지게 해달라는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최초 라이브 서버부터 라이더명을 전체 초기화하는 방을 고려했었는데요. 계정 자체의 삭제가 필요해서 이후 리그 데이터 등 활용 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저희가 일단 제외를 했고요. 선수 계정의 리그 서버와 라이브 서버와의 라이더명을 서로 분리해서 리그 서버에서는 선수분들의 라이더명을 팀전은 팀명 언더바 선수명, 개인전은 선수명으로 표기하여 깔끔하게 보여지는 방안으로 정리를 했고요. 이번 개막전부터 적용을 하였습니다. 이후 시즌에서도 선수분들의 라이더명은 팀전은 팀명 언더바 선수명, 개인전은 선수명으로 네, 표기해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네, 티켓 판매가 이제 두 개가 진행될 때 동시 오픈이 저희가 됐었는데 이거를 좀 순차로 오픈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현재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저희가 이제 그 다음 주에 진행되는 경기가 동시에 오픈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두 경기를 직관하고자 하는 라이더분들께서는 희망하시는 좌석을 원활하게 예매하시는 것에 네, 어려움이 있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각 경기간 예매를 조금 다르게 오픈하는 방향으로 네, 티켓 링크와도 체크해보고 저희가 공지를 통해서 다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네, 경기장 현장 동선이 매우 복잡합니다. 라는 네, 의견이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개막전 진행 후 현장 운영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하고 있고요. 일단 라이더분들이 가장 많이 몰리시는 치어풀 존과 팀 이벤트 존 구역의 테이블을 네, 추가로 배치해서 개막전 대비해서 더 넓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네,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입구 쪽에 레드팀과 블루팀 좌석 이정표를 배치해서
착석 간의 불편을 느끼지 않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즌1 종료 후 라이더분들께서 현장 LED에서 경기를 크게 보여주세요. 네, 팀전 경기에서 어떤 팀이 트랙을 선택했는지 보여주세요. 또 에이스 결정전 트랙을 생중계 도중에 추첨해주세요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네, 시즌2에서 저희가 이제 보완하겠다 라고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장 LED의 경우는 지난 시즌 양옆에 LED를 통해 작게 송출이 되었었는데요. 이제는 좀 더 크게 보실 수 있도록 중앙 LED를 활용해서 최대한 크게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팀전 경기에서는 어떤 팀이 트랙을 선택했는지 궁금해하신 라이더분들을 위해서 라운드 시작 전 맵 소개 CG를 통해서 해당 트랙을 선택한 팀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에이스 결정전 추첨 방식도 생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추첨하여 보다 긴장감 넘치게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하고 있고요. 자세한 방식은 리그 생방송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7월 Q&A를 마치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진행되는 카트라이더 리그 시즌2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은 저희가 꼼꼼히 모니터링해서 8월 Q&A에서 또 안내를 드리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7월 Q&A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